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행정부라는 걸 통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99.9%는 이렇게 세금 내 군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 보조금 지급 결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합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 민법에서 말하는 단독행위여서 얘가 다 정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한 여기에 적합하게 해라 이런 뜻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법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얘네들 지배하에 있는 거야. 빨간색. 이렇게. 대위까지 생각한 게 이권분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요게 이제 법률에 적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률에 위반되게 되면은 이 갑은 틀림없이 상처를 입을 거예요. 상처를 입었을 때 여기 가서 구제받아라. 때린 놈한테 받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 이거 생각하신 게 존 로크라는 분이고 지금 이게 행정심판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가면은 실제 사고를 쳤던 처분청 바로 위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착법은 금방 알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인데 얘네들이 한편이라는 거. 이렇게 안으로 굽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제3의 기관을 생각해낸 게 법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내신 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권분립.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도적으로 행사가 돼서 이 국가라는 틀이 유지가 되는데 오늘 그림이 좀 되네. 그러니까 옛날에 쉬는 시간에 지우는 학생이 선생님 수업은 미술 시간 같아요. 그런가요? 하여간 이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거를 이게 요거 이제 입법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사법이고 요게 이제 행정이고 요 세 개로 이제 옛날에는 이 행정을 견제하는 입법이나 사법이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옛날 왕이 수용할 때는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 마음대로 집행해갖고 구제를 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 조치는 이런 기본적인 틀 하에서 법의 지배 하에서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행정법 실시간에 교수님한테 행정법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이때 이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에 사실은 이게 법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행사되는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니까 2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 이렇게 빨간색은 옛날에 국가라는 게 있으면서부터 계속 왕이 해왔다 안 해왔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견제받는 거를 행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견제하는 이 법을 뭐라 그런다? 행정법 그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국민 갑을 상대를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요만큼만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 이게 행정법. 이걸 이제 우리가 작용 파트라 그래. 요만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하라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행정부가 나가 찬 사람이면 좋은데 이게 조직이 크단 말이에요. 거대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너는 이거하고 국무총리 너는 이거하고 그 밑에 19개 부처 장관은 각각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거 하고 교육부 장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딱딱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등을 분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조직에 관한 법이라 그래.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을 다섯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행정부 조직법? 여섯 글자네. 앞에 떼! 그러니까 뭐가 돼? 정부 조직법. 아시겠죠? 정부 조직법 보면은 세무서장을 세금 거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얼마만큼 거더라 이건 어디 나와요? 그거는 조직에 관한 법이 아니라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지. 세무서장이야, 내가. 그럼 세무서장이, 아, 내가 세금 거둘 권한이 있다 없다? 무슨 법을 봤더니? 정부 조직법을 봤더니.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갑한테, 그럼 내가 이제 세금 거둘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거둬? 또 어떻게 거둘까라고 봤더니, 요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법? 작용에 관한 법.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만약에 조직에 대해서 자기 권한이 없는데 만약에 한다 무효예요.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를 해 그럼 뭐예요? 여기 파트에서 주체상의 권한 없는 주체상의 요건 결여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아시겠지?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 정한 법은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도 행정법이고 작용에 관한 법도 행정법이지만 그리고 이게 법률에 적합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물개박수 치고 끝날 거지만 실은 위법하면 이 구제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놓는다 안 해놓는다? 이게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는 법이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구제법 그래요.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거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지. 이게 항고소송. 그 다음에 그거 없애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 받았는데 법원에 가서 없애는 바람에 한 2개월 걸렸어. 그럼 2개월간 영업 못한 거는 요구로 가야 되지. 무슨 법? 국가배상법 이러면은 아 민법은 여기서도 국회에서도 법을 만드는데 막 갑하고 을하고 서로 돈 빌려주면 돈 갚는 관계 또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둘이 좋아서 눈이 맞았어. 남녀가 뭐예요? 혼인을 약속하면 뭐? 아, 법률 용어는 다 줄이는 거니까 혼인을 약속한 걸 투자로 하면 뭐라 그래? 약혼이지. 그리고 혼인하고 혼인하다 보면 뭐가 생기네? 이게 뭐예요? 친자관계지.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면 그 혹시라도 있었던 지위나 재산이 어떻게 돼? 상속되잖아. 그게 약혼, 혼인, 친자관계 여기까지가 친족에 관한 법이고 상속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돈 빌려주면 돈 갚아야 되지 이런 거 뭐예요? 재산관계에 관한 법, 재산법 이게 정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거 법률로 다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행위 자체를 통제를 해요. 행위는 놔두고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도로 돼 있어.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 행위 자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민법이야 민법. 민법은 사적인 영역이고 이 사적인 영역은 법치다 자치다. 자치라 그래. 행위는 마음대로 한다고. 얘는 세무서장은 행위를 마음대로 못해. 조직, 작용 다 거기 틀에 짜여진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무슨 치? 법치.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공법관계라고 그러고 여기는 사법관계 그래요. 국회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면은 크게 만들면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있고 국가의 어떤 행위를 규율하는 무슨 법이 있다?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이 행정법하고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려면 행정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근데 행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행정에 관한 개념 살펴주고, 입법, 사법과 이렇게 구별이 된단다. 그리고 얘네들 또, 새내기들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정한 헌법도 있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또 자율적으로 만드는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이 돼서 지네 구역 안에서 쓰이는 조례와
규칙도 있단다. 그런데 그게 뭐로 이루어져 있단다? 문서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게 우리 성문법의 국가고, 성문법이 다 커버를 못해서 일정 부분에는 불문법도 보충적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관습법이고 조리고. 그런데 그 조리가 최후의 법원으로서의 통제 기능을 하다가 오늘날에는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뭐로 돼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통제 법률로 작동이 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재량의 통제 법률로 작용이 된다. 이래. 옛날에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것도 적법이고 안 한 것도 적법이지. 형식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상식이 안 맞으면 너무 심했대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했대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했대거나 약속을 안 지켰대거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뭐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법이 혹시라도 우리는 성문법이 주된 법이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시간적 효력. 장래요구. 원칙적으로는 소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지역적인 효력. 원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반도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 법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다 아니다? 지역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또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법의 대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상호주의에 대한 상호보증주의에 따른 제한이 따르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이랑 왔다. 그럼 걔네는 떠다니는 미국이야. 걔네는 그냥 미국법이 적용이 돼. 왜? 관행상. 국제법 관행상. 그러니까 이제 치외법권자라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조금 열의를 둡니다. 소프와 행정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려면은 이거랑 차이점을 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는 사법 관계다. 그래서 권력 관계, 관리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 관계라고 한단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고 관계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규율 대상이 아니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관리 관계는 하리소 같은 존재니까 행정법이 만약에 남자로 치고 사법을 여자로 치면 이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 그게 권력관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중에 대명사가 뭐다? 행정행위라는 거다. 얘는 오만법의 이름이 명령이니 조치니 처분이니 뭐 하명이니 별의별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행정행위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그 공통적인 특색 법률에 근거하고 한계 준수해야 되고 위법하면 위반되면 무효사유, 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는 개무시해도 되지만 취소사유는 가서 취소를 해서 무효화 시켜야 되고 그 전까지는 마치 유효한 것처럼 따라야 되는데 그게 행정행위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특질로서 공정력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 공정력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 기간 안에.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제거할 수 없을, 그러니까 다툴 수가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불가증력이라고 하는 존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또 취소하는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도 속성에 따라서 앞에 너무 신뢰가 생기면 취소를 못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불가변력이라고 해서 존속력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혹시라도 이 행정행위가 여기서 의무가 생겼다. 의무를 불행하면 얘가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다. 자력 집행력. 그리고 다른 다시 재발 방지 내지는 옆에 있는 애들한테 뻔때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도 든다 안 든다? 제재력, 행정벌 이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막 들어와. 어? 막 들어오면 생리적 법조인이야. 두 달에서 막 이게 막 들어오면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 좀 문제가 있군.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봤더라?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되시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순환은 이제 구력이 좀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구력이 이제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특히 구력 계신 분들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두 달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예열이 돼서 쭉 이게 흐름 타고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유를 좀 쉬었다. 또 낙방의 아픔으로 또 한동안 손났다 다시 났다. 그러면 마음은 더 굳건한데 실은 예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열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까이 두면 돼. 가까이. 책 가까이 두고 계속 봐.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순환은 사실 그 이제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구제에 관한 법으로 가려고 하면 실제 3시간씩 12회를 해서 행정법을 전체를 마스터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만약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처럼 2차 시험에만 행정법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골격만 가르쳐주면 제가 그거 전문가입니다. 2차 답안 쓰게 해주는 거. 근데 문제는 2차 답안은 논술식이니까 준비한 대로만 쓰면 돼. 내가 실제 시간이 없어서 못 쓸 거는 준비할 필요가 없지. 그러다 모르는 거 나오면, 모르는 거 나오면 안 쓰면 돼. 논술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러분 2차 볼 때 논술식은 모르면 안 쓰면 돼. 판례가 기억이 안 난다. 안 쓰면 돼. 거기 배점 1점 까먹으면 돼. 객관식은 객관식은 방법이 없어. 백지로 놔두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객관식이 사실은 수업 준비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9급이나 7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 준비하게 할 때는 진도 때문에 막 머리 옛날에 깨져. 그래서 제가 이제 9급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제 간평사니 이렇게 행정사니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하는데 다행히 우리 행정사는 보다 지금 9급이나 7급처럼 너무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웬만한 건 다 맞춰 애들이. 기출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 코너업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맞추면 되는데 다만 우리는 이제 5급에 준하는 시험이니까 몇 지 선다다? 4지 선다가 아니라 5지 선다에. 5지 선다니까 조금 이제 아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일순환에는 행정법 통론, 행정에 관한 개념, 뭐 법원 이런 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 파트에 들어가서 행정행위. 이게 이제 개별적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것과 구별되는 행정부가 규범도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행정입법 이런 거 다뤘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행정행위랑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포상 계약 같은 것도 체결해서 합의를 노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명령이 아니라 권고 같은 걸 형태로 비권력적으로 행정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특질은 의 다음에 이제 종류를 쭉 나열을 해서 종류로 구분하다 보면 행정행위 특질이 대충 좀 간파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정행위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의 적합성, 공정력, 전속력, 자력 집행력, 제재력 이런 거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은 저 뒤에 가서 요렇게나 다양하게 있다더라.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같은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과 의무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와 거기서 분가돼서 좁다고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행정조사와 이런 걸 합해서 행정강제라고 한다. 그리고 요 배경에는 뭐가 있다? 자력집행력이 있다. 그 다음에 한켠으로 보면은 집행벌에 해당하는 거 맨데 혹시라도 그 의무불행한 행위가 만약에 범죄 수준이면 뭐로 다스린다? 형벌로. 범죄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 그게 안 정도가 아니고 조금 뭔가 책임 물어야 될 정도다.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아까 음식물 쓰레기와랑 쓰레기 정리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일반 쓰레기 들고 음식물 쓰레기 들고 갔는데 제가 혹시라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출근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카드가 있어야 돼. 근데 카드가 제 이제 핸드폰 안에 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하고 갈 때 이렇게 메고 나가. 거기 하나 있는데
아, 200 얼마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빼서 이걸 놓을까 어쩔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2,500원 남아있는 게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좋을까? 여기 있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러고 넣었는데 딱 넣는 순간 아차 싶은 게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뭘 넣어버렸어? 일반 쓰레기통을 넣었어. 대부분 좀 밑에가 쌓여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주우려고 봤는데 어이씨 바로 가져가가지고 쫙 밑에 있어. 1분간 고민했어. 이거를 빼 말어. 빼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몰래 도망왔거든. 근데 지금 과태료 얘기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나. 그죠? 막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막 기억이 나왔나? 여러분 두 달간 했는데 막 잊어버리고 싶은 막 행정법 막 이게 다 잊어버려야 돼. 이건 나쁜 기억이야. 그런데 막 기억이 나왔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다가 계속 두셔. 자수해야 되는 자수. 가서 자수. 나는 사실 나대로 손해봤어. 일반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봉투에다 다 넣은 거를 또 음식물에다 넣는 바람에 또 킬로그램대로 또 냈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뭐 사고는 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은 어디서부터 한다? 구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 1순환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한 1시간 정도가 좀 부족했어요. 구제 파트를 한 6시간 정도 하면 대충 계열을 설명을 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 제가 한 4주간 독감으로 정말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 이렇게 체크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기 때문에 아주 죽었다 살아났어.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감기가 안 걸렸는데 이제 구제 파트는 이제 조금 더 세게 다루고 그 다음에 앞에 파트는 이제 조금 살살 다루고 이제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구제는 싸움이거든. 근데 이제 소송 파트니까 근데 이제 소송을 하면서 필요한 거 뒤돌아보는 이런 거를 이제 이순환 때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구제 파트를 시작하면 원래는 전속 보장이니까 뭐가 우선해야 돼요? 없애고 그걸로 안 되는 거 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행정쟁송은 순수하게 다투는 절차에 관한 소송법 심판법이고 국가배상은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하고 같이 기울어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법 교과서들은 국가배상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개념으로 손실보상도 먼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한 3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국가배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진도표상으로는 손실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불을 보듯이 못하게 뻔합니다. 국가배상은 조금 깊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자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저건 일반법이 있으면은 그 일반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은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법이 있고 이게 일반법이지만 뭐보다는 특별법이다? 민법보다는 특별법이에요. 민법보다는 특별법이다. 그렇지만 민법보다 더 국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가 관리하고는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에 정한 요건만 거치면은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수업은요 여기 요약집 중심으로 합니다. 요약집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 보셔도 되고 요약집 있으신 분들은 요약집 보시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빠진 거는 기본서 가서 참고서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없는 거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요것만 쭉 한번 훑어보고 가서 시험 본다 이렇게 하셔도 될 만큼 자기만의 교재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국가배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이 사고 친 경우와 공무원이겠죠? 물건이 사고 친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를 용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조냐? 2조고요. 여기는 5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조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여간 이 요건만 갖추면은 이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한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법률 요건이겠죠? 자,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이,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무원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요건을 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다 굳이 하면은 다섯 개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섯 개예요. 여섯 개가 뭐냐? 이 손해가 이 법령에 위반한 그 직무 집행, 그 가해행, 이게 가해행이죠. 가해행이와 이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인과관계? 요건 이제 당연히 해석상이죠. 자, 이 요건을 갖추면요. 이 법률 효과가, 법률 요건이라고 할게요. 국가배상법 위조라고 하는 이 법조문상의 요건을 갖추면, 요건이니까 하나라도 안 갖추면 안 돼요. 다 갖추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법률 효과가,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단체라고 쓰겠습니다.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 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잘못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요게 결국 국가배상법 위조는 무슨 내용이냐? 이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 종업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건데, 민법에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756조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국가배상법 위조가 어떤 관계다? 특별법 관계다. 그럼 얼마만큼 특별하냐? 자, 국가 민법 756조에는 뭐가 있다? 면책 조항이 있다. 근데 여기는 면책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가 그 공무원을 선발하고 관리 감독 최선을 다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아요? 얘한테 좋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들이 민법 756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추궁하려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버틴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입증되면 진짜 면책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용접물 책임도 마찬가지. 용접물 책임도 나중에 보면 민법 758조에 공작물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더 특별규정인 게, 여기도 면책조항이 있고 여기는 면책조항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거 안 통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면책조항이라는 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건 관리하는데, 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데, 여기에 면책조항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 혹시라도 600년 만에 폭우여가지고 면책 사유, 이거는 있어. 면책 조항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에 비해서 여기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여기는 면책 조항이 없어. 그런 면에서 민법보다는 다 뭐가 좋다? 국가배상법이 훨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민법이라는 체계가 있고, 이제 내가 피해자인데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배상법 위조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756조로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법조 경합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특별법이 이제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런 패턴이 있다 없다? 있어요. 독일도 똑같, 독일도 규정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문화된 관습법이지만 판례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걔네들도 이런 이혼화된 법 체계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지네 나라, 우리나라 자국민은 다 이게 적용이 돼. 국민에게 유리한 국배법이죠. 국배법 5조가 적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미국은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미국 공무원이 잘못하다가 미국 자국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 지네 국가배상법 체계에 따라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 편하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근데 미국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도중에 우리 한국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했어. 근데 걔네들 법원이 지네 자국민에게는 이 유리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데 우리 피해자가 누구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걸 적용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홀대했어? 알았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 테야. 이게 뭐예요? 이게 상호 보증주의예요.